자, 일주일 만에 돌아온 철학 산책입니다. 철학 산책. 철학 산책입니다. 이번에는 난 1을 읽습니다. 난 1. 지난번 내저설하고 외저설 이후에 이제 또 1, 2, 3, 4 이렇게 붙어 있는 편들이 나오는데, 난이 이제 어려울 난자입니다. 어려울 난. 그래서 어렵다 1, 어렵다 2, 어렵다 3, 난일, 난이, 남산 이렇게 변명이 있는데, 난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모르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읽는 거니까. 읽어보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파악해보죠. 이번에는 그 외저설하고 내저설은 경하고 전으로 나뉘어져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네요. 자, 북쪽 진나라의 문공이 초나라와 싸우고자 생각하고 구범을 불러 물어보았다. 구범은 사람 이름이겠죠? 잠깐만요. 사람 이름이겠죠? 제대로 나오네. 자, 과인은 장차 초나라와 전쟁을 하려 합니다. 초나라의 군대는 수가 많고 우리는 수가 적은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럼 안 싸워야지, 새끼가. 자, 구범이 대답하기를, 제가 듣기로는 예의를 닦은 군자는 충신을 싫어하지 않고 전쟁을 할 때에는 속임수를 꺼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왕께서는 적을 속이는 술책을 써야 합니다. 라고 했다. 이에 문공은 구범을 물리친 뒤에 옹계를 불러 같은 것을 물었다. 나는 장차 초나라와 싸우고자 하는데 초나라 군대는 많고 우리는 적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옹계가 대답하기를, 사냥을 할때 숲을 태워버리면 당장에는 많은 짐승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짐승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속임수로서 민중을 대하면 한때는 눈앞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뒤로는 민중의 신망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한번 속으면. 근데 이 병신 같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자유당을 자꾸 믿을까? 믿을까, 병신 새끼들. 자, 이에 문공은 과연 좋은 날이다라고 하고 찬성한 뒤에 옹계를 물리치고 구범의 계략에 따라 초나라 군대와 싸워 격파하였다. 구범이 아까 속이라 그랬죠? 나라로 돌아와 농공 행상을 행하는데 옹계를 먼저 하고 구범을 그 뒤로 미루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말했다. 성복의 싸움은, 성복의 싸움이 바로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춘추시대에 싸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싸움이에요. 성복의 싸움은 구범의 계략으로 이겼는데 그 사람의 의견을 썼으면 어찌하여 그를 뒤로 돌립니까? 그러니 문공이 말했다. 이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 바이다. 무릇 구범의 의견은 일시적인 권도일 뿐이고 옹계의 의견은 만세에 걸쳐 이로움이 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속임수를 썼어요. 속임수를 쓰는 건 좋은데, 그런데 상은 누구한테 주죠? 아까 옹계한테 주는 거죠. 옹계한테 준다는 거는 그 뭐예요? 사람들한테 나는 속이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눈속임하는 거지. 어쩌면. 자,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문공이 천하의 패자가 된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는 일시적인 권도를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세의 이익도 터득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위와 같은 일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옹계의 대답은 문공의 물음에 마땅하지 않았다. 물음에 대한 답을 할 경우에는 그 물음의 내용을 잘 살펴 크고 양파죠. 또 깽판. 양파! 선풍기 왜 켰어? 저기 저 양파 심심했어. 발로 지나가면서 선풍기 켜네. 옹계의 대답은 문공의 물음에 마땅하지 않았다.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할 경우에는 그 물음의 내용을 살펴서 크고 작음과 급한 일인지 천천히 해도 된 일인지를 알아 대답해야 된다. 그런데도 물음은 높고 큰데 대답은 낮고 좁은 내용이면 현명한 임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공은 적은 수의 군사로 많은 군사를 대적하는 수를 물었는데, 기술을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그 뒤로는 반드시 민중의 신망을 두번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 문 열어, 문. 아니, 문을 열어, 문을 열어. 어디까지 읽었죠? 지금 문공은 적은 수의 군사로 많은 군사를 대적하는 수를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그 뒤로는 반드시 민중의 신망을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은 질문에 대한 마땅한 답이 아니다. 또한 문공은 일시적인 권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또 만세에 걸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싸워서 이기면 곧 나라가 편하고 몸이 안정되고 병력이 강대해지고 나라의 위험은 서게 되니까 비록 뒤에 민중의 신망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큰 이익을 얻지는 못할 것이니 만세에 걸친 이익에 이르지 못한다고 어찌 걱정할 것이냐. 싸워서 만약 이기지 못했다면 나라는 멸망하고 군사는 약해지고 그 몸은 죽고 명예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눈앞의 죽음에서 벗어나려 해도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인데 어찌 만세에 걸쳐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만세에 걸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당장이 눈앞에 있는 승리이고 적을 속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옹기의 대답은 문공의 물음에 마땅하지 않다라고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공은 또 구범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였다. 구범이 속임수를 꺼리지 말라고 한 말은 자기의 백성을 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적을 속이라는 진언이었다. 적이란 징벌하고자 하는 상대의 나라이며 뒤에 비록 두번 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더라도 어찌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문공이 논공행상을 함에 있어 옹계를 먼저 한 까닭은 그 공적이 있었더냐. 초나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구범의 계책 때문이 아니냐. 그렇다면 옹계의 진언이 뛰어났기 때문인가. 옹계는 그 뒤로 백성의 신망을 두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는 뛰어난 진언이 될수 없다. 그러나 구범은 두 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구범이 말한 바는 예의를 닦아 행하는 군자는 충신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그 충이라는 아래로 백성을 사랑하는 길이고 신, 그러니까 충이라는 거는 이제 진심이고요. 신이라는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아는 그 충성하는 신이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충이라함은 아래로 백성을 사랑하는 길이고, 신, 믿을 신이라함은 민중을 속이지 않는 길인 것이다. 무릇 백성을 사랑하고 민중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은 가장 좋은 말로 이 위에 더 뛰어난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적을 속임수로 대하리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군사병법상의 계략이었을 뿐이다. 구범은 처음에 훌륭한 말을 했고 나중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므로 구범은 두 가지 공로를 세운데도 논공에는 뒤로 돌려졌고 옹계는 한 가지도 공적이 없는데 행상에 있어서는 상을 주는 거요. 앞서게 되었다. 문공이 천하의 패자가 된 것은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한 것은 그렇게 얘기한 공자는 참으로 좋은 상이 어떤 것인지를 터득하지 못한 것이다. 아니야. 그 바깥에도 열어, 바깥에도. 문을 열어, 문을. 왜 그래?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자는 그걸 보고, 문공이 한 행동이 좋았다고 얘기하고, 공자 말고 다른 사람은 이 행동을 보고, 문공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시각의 차이는 뭐 뭔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 그냥 쭉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으시면 이제 알수 있는 거죠. 뭐그 각자의 주장이 있을 수 있지. 각자의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그럼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라는 건잘 이해가 안 되네요. 공자의 말이 맞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뭐예요? 공자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이 맞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직접 나와 있진 않네요. 예를 들면 수단은 수단일 뿐이냐? 아니면 수단에서의 정의도 마땅하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무튼 뭐 답하기가 또 항상 쉽진 않겠지. 그냥 화장실을 저기 저쪽으로 돌려봐. 그러면 좀 나을걸? 아무튼 그 저자의 의도가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더 읽어보죠. 무슨 말하려고 그러는지. 자, 역산. 역산의 농민들은 역산은 지명이겠죠. 농민들은 서로 남의 밭이랑을 침범해 농사를 짓는 일이 많았다. 순임금이 그곳에 가서 농사 짓기 1년이 지나자 밭고랑과 논둑이 바로잡혔다. 한편으로 황하의 어부들은 그물을 치는 물에 톱을 놓고 다투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순이 그곳에 가서 고기잡이를 한지 1년 만에
다툼은 그치고 어른에게 양보하는 좋은 풍습이 생겼다. 또 동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아는 그 동쪽오랑캐요. 동이에 도공들이 도공이라는 건 그릇 만드는 사람들이요. 만드는 질그릇은 거칠고 약해서 깨지기 쉬웠는데 순이 그곳으로 가서 질그릇을 굽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자 그릇이 굳고 단단해졌다. 중리 공선생은 이에 대해 감탄하며 말하기를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또한 질그릇을 굽는 일은 본래 순의 본업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순이 몸소 그곳에 가서 그런 일을 한 것은 민중들의 패습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었다. 순은 참으로 어진 사람이 아니냐. 스스로 밭을 갈고 고통스러운 일을 함으로써 민중들은 그를 따랐다. 그러므로 성인의 덕은 남을 감화시킨다라고 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유가의 선비에게 물었다. 공자 쪽 학파 사람이요. 이때 요는 어디 있었을까? 요임금은 어디 있었을까? 그러자 그 선비가 대답했다. 요임금은 그때 천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자가 요임금을 성인이라고 한 것은 어찌된 까닭이냐? 성인이 사리를 밝게 살펴 천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야흐로 세상에 간사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였다. 지금 위에서다. 지금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는데 다툼이 없고 질그릇을 굽는데 약하여 깨어지지 않는다면 순이 또한 덕으로 민중을 새삼스레 감화시킬 필요가 있었겠느냐? 만약 순이 백성들의 패습을 고쳐주었다면 이는 요임금에게 허물이 있었단 말이 된다. 순을 현명하다고 하면 곧 요임금의 명찰함을 부인해야 하고 요임금을 성인이라 하면 순이 덕으로 민중을 감화시켰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두 가지 모두를 같이 긍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초나라 사람으로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의 방패를 자랑해서 말하기를 내 방패는 아주 단단해서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가 없다라고 한 뒤에 또 이어서 또 창을 자랑하며 내 창은 매우 날카로워 어떤 것이라도 뚫을 수가 있다라고 했다. 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네 창으로 네 방패를 찌르면 어찌 되느냐 이 멍청아라고 하니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무릇 어떤 물건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와 어떤 물건이라도 뚫을 수 있는 창은 이 세상에서 동시에 존립할 수가 없다. 그 모순이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요순을 동시에 칭찬할 수 없는 것도 창과 방패를 말하는 이론과 같은 것이다. 또한 순이 민중의 패스를 바로잡는데 1년 걸려 한 가지 허물을 고쳤으니 3년 동안 세 가지 허물을 고친 셈이다. 순과 같은 성인도 수명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고 세상의 허물은 다함이 없다. 한계가 있는 수명으로 다함이 없는 허물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고쳐지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다. 상벌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반드시 시행되도록 법령을 내리기를 법규를 따르는 사람은 상을 주고 법령을 어기는 사람은 벌한다라고 한다. 그 법령이 아침에 내리면 저녁이면 패습이 고쳐질 것이고 그 법령이 저녁에 내려지면 패습은 아침에 고쳐질 것이다. 그래서 하기를 열이 되면 세상의 모든 패습은 고쳐질 것인데 어째서 1년 동안이나 기다리겠느냐? 수는 이 같은 말을 요임금에게 가하여 요임금의 영을 따르게 하지 않고 몸소 실천했으니 이 또한 아무런 술도 터득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무릇 괴로움을 겪음으로써 민중을 감화시키는 일은 요순 같은 성인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권세의 자리에 있으며 백성을 바로잡는 일은 평범한 임금도 쉽게 할수 있는 일이다. 장차 천하를 다스리려는 사람은 평범한 임금도 쉽게 할수 있는 일을 벌이고 요순 같은 성인도 하기 어려운 길을 말하는 사람과는 함께 정치를 논할 수가 없도다. 라고 했어요. 재밌는 말이네요. 재밌는 말인데. 일단 앞쪽 이야기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육아에 사는 얘기라는 게 사실은 실속 없는 명분은 있는데 사실은 실속 없는 얘기다라는 거를 이 책 지은 저자 요 부분 지은 저자 여기 뭐 한비자인지 한비자가 아닌지 모릅니다. 아무튼 요책 지은 저자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일관되죠, 그죠? 일관되게 계속 공자를 비판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요 부분에서 특히 나온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못된 짓을 해. 근데, 아니, 뭔가 잘안 돼. 근데 순임금이 거기서 1년 동안 뺑이를 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고쳐졌다는 거거든? 물론 고쳐졌으니까 좋은 거긴 하죠. 좋은 거긴 한데, 근데, 그거 하나 고치는데 1년이나 걸린다 그러면 순임금도 이제 어쨌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100년 지나면 죽을 텐데,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시간 낭비 아니냐? 차라리 이제 법령을 내려서 그걸 사람들한테 지키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쉽고 그리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라고 일단 얘기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요임금이 그때 천자였고 순임금이 천자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뺑이를 친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천자인 요임금이 성인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고, 왜냐하면 선자인 요임금이 성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감화됐을 테니까. 반대로 순임금이 정말로 선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성인이라가지고 사람들이 감화됐다 그러면, 아 그렇죠, 아 그게 아니죠. 아, 요임금이 성인이 아니면 순이 그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 요순이 둘다 성인이란 말에 모순인 거고, 반대로 요임금이 성인이라면 애초에 순이 감화시킬 그런 사람도 필요 없을 거기 때문에,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감화됐을 테니까 육아의 말대로 하면은 순이 감화시킬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이 성인이란 말은 이제 확인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요순 둘다 성인이라는 게 모순되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아에 주장하는 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논리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말꼬리기도 한데, 일단 말하는 바는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말하는 바는 육아의 말이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법령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관중이. 관중은 여러분이 아는 그 관중 포수 갈때 관중입니다. 관중이 병석에 눕자 환공이 문병화서 묻기를. 중보. 중보는 이제 아버지의 버금간다는 건데, 이건 관중을 의미합니다. 선생님께서 병으로 계신데 만약 불행하기도 수명을 다하신다면 바야흐로 과인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임금께서 말씀이 없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바라건대 임금께서는 수조를 조지고 여가를 없애고 위나라의 공자인 개방을 멀리하십시오. 요새 사람이 그 제나라 환공 때 간신으로 대명사인 사람들입니다. 자, 여가는 왕의 음식을 맛보는 요리사인데 왕께서 오직 사람 고기만을 맛보지 못하였다하니 자기 자식의 머리를 삶아 바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정으로 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데 여가는 자기 자식마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임금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는 여색을 좋아하고 질투심이 많은데 수조는 스스로 남성, 그러니까 자기 조를 거세하고 후궁들을 단속하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고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성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아, 사람의 정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수조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위나라의 왕자라는 의미예요. 공자 개방은, 위나라의 왕자인 개방은 왕을 섬기기 15년 동안 제나라와 위나라는 불과 며칠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그 어머니를 버리고 오래도록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왕을 사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무리하게 거짓으로 자기를 꾸며도 오래가지 못하고 호구를 속이려 감추어도 오래가지 않아 들통이 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바라건대 너는 그세 사람을 없애십시오라고 했지만 관중은 뒤졌고 환공은 이 말을 안 들었다. 뒤에 환공은 그세 사람의 내란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올 때까지 장사를 치르지 못했다. 이거 유명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위의 이야기를 듣고 비평해서 말했다. 관중이 환공을 만나 한 말은 법도를 터득한 사람의 말이 아니다. 관중이 말한 수조와 여가를 제거해야 하는 까닭은 자기들의 몸을 사랑하지 않고 임금의 욕망을 채워주려 했다는 데 있다. 관중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임금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만약 신하 가운데 목숨을 바쳐 왕을 섬기는 충신이 있다면 관중은 이를 등용해서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 이건 좀 저열한데요. 이거 자유당 같은데. 난 1편의 논지가 굉장히 좀 저열한데요.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데. 지금까지 나왔던 한비자의 여러 편들에 비해서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진데, 이거 그냥 말꼬리 잡는 거거든? 이건 영 아닌데요. 자유당 수준인데. 자유당 수준이면 안 되는데. 읽어보죠. 이건 좀 실망스럽네. 자, 말하기를 자기의 사력, 죽을 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어찌 임금을 위하여 사력을 다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왕에게 충신을 배척하도록 바라는 꼴이 된다.
또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임금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면 지난날 관중이 공자규는 환공의 형입니다. 환공의 경쟁자였죠. 자, 공자규를 왕으로 섬겼을 때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았음을 들어 지금의 임금인 환공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지 못한다는 추측을 할수 있는 셈인데, 이러한 논리라면 관중도 또한 제거되어야 할 범위에 들어가는 꼴이 된다. 아, 이게 모양꼬리 잡는 건데 별로 좋지 않은데요. 현명한 왕의 길이라는 것은, 왕의 정치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민중이 바라는 바를 내세워 공을 세우도록 독려하고, 그래서 벼슬과 봉록을 베풀어 민중을 격려하는 것이다. 민중이 싫어하는 바를 내세워 간사한 짓을 못하도록 하고, 엄한 형벌을 만들어 민중을 위협하는 것이다.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은 반드시 신의가 있고, 법도를 어기는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은 확실하게 한다. 그러므로 왕은 공적 있는 신하를 등용하고 간사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비록 수조와 같은 사람이 있어도 왕을 누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또 신하는 죽을 힘을 다해 왕을 섬기면서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고, 왕은 벼슬과 봉록을 줌으로써 신하와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맺어질 것이다. 왕과 신하 간의 관계는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요, 부자와 같이 혈육 관계가 아니라 이해타산을 바탕으로 맺어진다. 왕이 바른 도를 걸으면 신하는 힘을 다해 섬김으로 간사한 일이 생겨나지 않지만, 왕이 바른 도를 행하지 않으면 신하는 위로 임금의 밝은 슬기를 가리고 아래로는 사사로운 욕심을 기여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관중은 이러한 기준의 법도를 환공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아서 수조를 제거하면 또 다른 수조가 나타날 것이므로, 이것은 간사함을 근절하는 길이 아닌 것이다. 또 환공이 죽었을 때 구더기가 기어나와 창문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장사를 지내지 못한 까닭은 신하의 권세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아, 그건 아닙니다. 국밥이나 드세요. 신하의 권세가 커지면 왕을 멋대로 휘어잡게 된다. 왕을 지 좆대로 이두는 신하가 있게 되면, 왕의 명령은 아래의 민중에게까지 이르지 않고 신하의 실정이 위로 임금에게 전달되지는 못한다. 단지 한 사람의 신하가 휘두르는 권력이 왕과 신하들의 사이를 가로막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듣지 못하고, 재앙과 복됨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뒤에 장사를 치르지 못하는 재앙이 일어났던 것이다. 현명한 왕의 길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관직을 겸하게 하지 않고 하나의 관직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다. 신분과 비천이나 존귀를 가리지 말고 공적이 있으면 누구나 직접 등용하고, 대신들은 언제나 측근을 통하지 않고도 임금을 만나 진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관리들은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수행할 때 정연하게 임금과 소통하고, 여러 신하들은 수레바퀴의 살처럼 그 힘이 임금에게로 모아져야 한다. 상을 줄 사람의 공적을 왕이 환하게 알고 있으며, 형벌을 가하게 될 사람의 죄상을 왕이 분간할 수가 있어야 한다. 미리 틀림없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사사롭지 않게 상벌을 행한다면, 어찌 죽은 뒤에 장사를 치르지 못하는 재앙이 일어나겠느냐? 관중은 이러한 의견을 환공에게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다만 세 사람을 제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관중은 법도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지금 이 부분 내용이 좀 이상해요. 수준이 지금 많이 떨어집니다. 난 1편에 나온 얘기들이, 예를 들면 육아 쪽 이야기들, 아니면 그런 뭐 기타 이야기들이 실속이 없다, 아니면 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가처럼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주장이 조금 수준이 떨어집니다. 많이 말꼬리 붙잡는 거에 그치고 있어요. 한비자가 쓴게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진위는 알수 없지만, 아무튼 앞에 편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지금 느낌이 들어요. 자,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조나라 양자는 진양에 정해서 지백이 군사에게 포위당했는데, 그뒤그 포위망을 벗어나 공로가 있는 다섯 사람에게 상을 주며 고혁에게 으뜸가는 상을 주었다. 장맹담이 묻기를, 진양의 싸움에서 고혁은 별다른 공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에게 으뜸가는 상을 내리니 어찌된 일입니까? 양자가 대답했다.
진양이 싸움에서는 과인과 나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고, 싸움은 사직 또한 위태로웠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나에 대해서 오만하게 대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고형만이 왕에 대한 신하의 예의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으뜸가는 상을 준 것입니다. 공선생은 이 말을 듣고 참으로 훌륭하다. 비록 양자는 고역한 사람에게 상을 주었을 뿐이지만 온 세상에 신하된 사람에게 감히 예의를 잃지 않게 했구나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위의 말에 대해서 비평했다. 이거는 비평보다는 불평에 값쓰는 불평. 공자는 훌륭하게 상 주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봐, 말꼬리 잡는 거잖아. 무릇 상벌을 잘 내리는 경우에는 아래로 모든 관리가 남의 직무를 넘보지 않고 모든 신하는 남에 대해서 예의를 잃지 않는 법이며, 위로 기준이 되는 법을 설치하면 아래 사람들이 간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이 임금으로서 훌륭하게 상벌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만약 양자가 조양자죠, 진양성에 포위되어 있을 때 명령을 내려도 행하지 않고 행해지지 않고 금지해도 그치지 않는다면 양자에게는 나라가 없고 진양성에게는 임금이 없는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더욱 누구와 함께 나라를 지켰다는 말이냐? 실제로 양자가 진양성에 있을 때 지백이 물러서 공격했으므로 부엌에서 개구리가 헤엄을 칠 정도였는데 민중들은 한 사람도 반감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왕과 신하가 서로 친했기 때문이다. 양자는 임금과 신하가 서로 친한 만큼 평소에 은혜를 베풀었고, 명령하면 행해졌으며 금지하면 그치도록 법을 조정했었는데도 왕을 업신여기는 신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양자가 벌 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신하가 이를 도모해서 공을 세웠을 때에는 마땅히 상을 주었는데, 지금 고역은 단지 오만하지 않고 임금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자가 그에게 으뜸가는 상을 내린 것은 상 주는 법을 잘못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현명한 왕은 공적이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고 죄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처벌하지 않는다. 지금 양자는 오만해서 업신여기는 신하를 벌하지 않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 고역을 포상했으니 어찌 양자가 상을 잘 줬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공자는 훌륭하게 상 주는 법을 모른다라고 했던 것이다. 수준이 좀 낮죠, 그죠? 이거 말꼬리 잡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까지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까지하고 전혀 달라요. 갑자기 수준이 팍 떨어졌습니다. 외조설, 내조설은 좀 난잡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분명하긴 했는데, 지금 난 1편은 0 아니에요. 0 아닙니다. 이거 자유당 수준이에요. 자유당 수준이고, 아씨, 기자 새끼들 수준이고, 이거는. 아무튼 별로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는지 난좀 궁금하네. 자, 진나라. 북쪽 진나라의 평공이 여러 신하와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술이 취할 무렵에 이 세상에 왕이 된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겠느냐? 오직 어떤 말을 해도 이를 거역하는 사람이 없도다. 이때 사광이라는 건 검은고 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입니다. 사광이 앞에 앉아 있다가 검은 고를 들어 편공을 쥐팼다. 사광이 앞에 앉아 있다가 검은 고를 들어 편공을 쥐 때렸다. 이 편공은 황급하게 피하고 검은 고는 벽에 부딪혀 박살나고 말았다. 편공이 묻기를 태산은 지금 누구를 치려 했는가? 그러자 사광이 대답했다. 지금 수인이 무엇인가 짓거리기에 그를 쥐패려 했습니다. 그러자 평공이 그 말을 받아 말하기를 그 소인은 과인이다, 나다. 그러자 사광은 다시 말하기를 그것은 임금된 분이 할 말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왕의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사광을 벌하여 물리치도록 왕에게 청하니 평공이 말했다. 그대로 두어라, 내 계명으로 삼겠다. 진나라의 평공은요, 북쪽 진나라의 편공은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위의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 이거는
자, 평공은 왕의 도를 잃었고 사광은 신하의 예를 잃었다. 무릇 신하의 행위에 잘못이 있으면 그를 벌하는 것이 왕이 신하를 대하는 태도이다. 왕의 행위가 도에 어긋났다면 말로 간해야 되고 훌륭한 말로 간하는데도 이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물러나는 것이 신하가 왕을 대하는 태도이다. 그럼에도 지금 사광은 평공행위를 간함에 있어 신하로서 취해야 될 예의로 하지 않고 왕이나 해야 할 벌의 수단을 행해서 검은고로 왕의 옥체를 치려 했으니 이것은 상하의 지위를 거스르고 신하의 예의를 잃은 것이다. 무릇 신하 된 사람은 왕이 허물이 있으면 즉시 이를 간하고 간해야 되고 간해도 듣지 않으면 벼슬과 복록은 가볍게 버리고 물러날 각오로 왕의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하의 예의인 것이다. 아, 그것도 아닙니다. 반성하시죠, 그거는. 심할서 쓰셔야겠네요. 자, 지금 사광은 평공의 허물을 책망하고 검은고를 던져 그 옥체를 치려 했는데 비록 엄한 아버지도 아들에게 할 수 없는 행동을 사광은 감히 왕에게 하려 했으니 이것은 대역죄의 술이다. 대역죄의 기술이다. 대역죄다, 그런 말이죠. 자, 신하가 중대한 반역을 범했는데도 평공은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는 왕의 도를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평공의 행적은 밝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왕이 신하의 말을 무조건 듣기만 하고 그의 과실은 깨닫지 못한 것이다. 사관과 같은 행동도 또한 드러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는 간신으로 하여금 무리한 행동으로 임금을 시역한다는 것은 이제 죽인단 말입니다. 임금에게 반역해도 좋다는 선례를 남기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 모두가 쌍방이 다 현명한 것이 아니라 쌍방이 모두 허물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평공은 왕의 도를 잃었고 사광은 신하의 예의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해롭다. 읽을 의욕이 쫙 떨어지네요. 자, 제나라 환공 때 한 사람의 처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소신직이라고 했다. 환공이 세 번이나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환공이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는 벼슬이나 복록도 가볍게 생각해 돌아보지 않는데 한나라의 왕도 그를 쉽게 만나지 못하고 만승의 임금도 인의를 숭상하지 않고는 초야에 묻혀 벼슬도 사용하는 선비를 신하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섯 번이나 그를 찾아가 마침내 만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불평하며 말했다. 뭐 논하며 말했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불평이죠. 무릇 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재해를 걱정하고 한 나라에 환란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한 자기 한 몸의 치욕을 피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유는 중국의 정치가 어지럽다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탕왕의 요리사가 되어 그의 신용을 얻은 뒤 재상이 되어 나라를 평정했다. 백리에는 서쪽 진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스스로 노예가 되어 목공을 섬기다가 재상이 되어 나라를 바로잡았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세상의 재해를 걱정하고 나라의 환란을 구하기 위해 및 어떤 치욕도 물리치지 않았으니 이것을 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환공이 만승대국의 권세를 가졌으면서도 한낱 초야에 묻혀있는 선비에게 머리를 숙인 것은 바야흐로 제나라의 위난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소신직은 임금이 여러 차례 찾아갔는데도 만나주지 않았으니 그는 민중을 잊은 것이고 민중을 잊었다는 것은 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인이라는 것은 신하의 예를 벗어나지 않고 임금과 신하의 지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방 영토 안에서 사냥해서 잡은 짐승이나 토산품을 들고 왕을 배하라는 것을 신이라고 하고 신이는 이제 신하요. 또 신으로서 임금을 섬기고 직분을 맡아 일하는 관리를 쌍맹자입니다. 맹이라 부른다. 지금 소신직이 민과 맹의 민중 속에 있으면서도 임금의 소망을 거역했는데 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 민과 맹이 아니라 신과 맹 아닌가? 앞에 거나 뒤에 거 중에 하나 오타 같은데. 자, 이렇게 인이가 없는데도 환공은 그에게 예의를 다했던 것이다. 만약 소신직이 재능이 있었는데도 일부러 환공을 피해서 숨었다고 했다면
이는 형벌을 가해야 마땅하고 만약 재능도 없이 오만불손에서 환궁을 피했다면 이는 왕을 속인 일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신지계 행위는 처벌이나 사형에 처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환궁이 군신의 도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처형해야 할 사람을 예의로 대접했으니 이것은 위를 가볍게 보고 임금을 업신여기게 하는 풍습을 제 나라에 가르치는 셈이 되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환궁은 인의를 알지 못했다. 환궁은 인의를 모르는 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뭐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미개의 싸움에서 미개의 싸움 뭐 미개라는 건 지명이겠죠. 미개의 싸움에서 장수인 한헌자가 어떤 사람을 참형에 처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극헌자가 급히 수레를 몰고 달려가 구하려 했는데 이미 처형당한 뒤였다. 이에 극헌자가 말했다. 어찌하여 이 사실을 전군에 널리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를 모시던 노복이 말했다. 앞서까지는 그를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그의 죄를 널리 공포하라 하십니까? 그러자 극헌자가 말했다. 서로 그에게 죄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죽은 뒤에야 시비를 가릴 수 없다. 내 어찌 한헌자와 함께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극헌자의 말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한헌자의 비난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한헌자가 참명한 사람이 만약 죄인이었다면 마땅히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니 죄인을 구제함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법을 어기면 나라는 어지러워진다. 또한 만약 처형당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는데도 극헌자가 한헌자에게 권해서 그 죄상을 정군에게 널리 알렸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 죄를 이중으로 덮어씌어 민중의 원망을 사게 되고 민중의 원망을 사게 되면 나라는 위태로운 징행에 빠진다. 극헌자의 말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거나 아니면 어지럽게 하는 일이 되므로 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한헌자가 참행한 사람이 만약 죄인이었다면 이를 처형하는 것은 마땅한 일로 굳이 세상의 비방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극헌자가 어찌 나누어 가지려 했느냐. 그리고 설령 그 죄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미 참행한 뒤에 극헌자가 갔기 때문에 그것은 한헌자에 대한 비방이 이루어진 뒤라 극헌자는 그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무릇 극헌자가 말한 군중에 널리 포고하라라는 것은 비난을 함께 나누어 가지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처형한 사실을 포고해서 새로운 비난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된다. 이로써 극헌자의 말은 비난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비난을 더하는 것이다. 이건 앞뒤 문맥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은나라의 주왕은 잔혹한 포락의 형법을 만들어 집행했는데 주왕의 중신인 숭후와 오래는 더하여 겨울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정강이가 어떻게 생겨 그 차가움을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 사람의 정강이를 자르게 했다. 이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주왕에 대한 비난을 함께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민중이 윗사람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렉심해요 지금? 이제 방송은 문제없어요. 민중이 윗사람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큰 것인데 한헌자의 조치가 마땅하지 않았다면 다음으로 극헌자의 올바른 조치를 민중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극헌자마저 그 기대를 저버렸으니 민중은 윗사람에 대한 기대를 잃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극헌자의 말은 한헌자의 비방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을 더하게 한다라고 한 것이다. 또 극헌자가 달려가 죄인을 구하고자 한 일은 한헌자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헌자의 잘못은 깨우쳐주지 않고 이를 권하여 전군에 널리 알리겠으니 이것은 한헌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틈을 빼앗고 만 것이다. 지금은 괜찮으시죠? 무릇 아래로는 민중의 윗사람에 대한 기대를 잃게 했고 또한 한헌자에게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으니 나로서는 극헌자가 한헌자와 비방을 함께 나누겠다고 한 까닭을 모르겠다. 이 부분은 저는 전혀 모르겠네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유점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제 나라의 환궁은 관중의 속박을 풀어주고 세상으로 삼았다. 이에 관중은 말하기를 저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신분이 미천합니다 라고 했다. 환궁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대의 지위를 꼬씨와 국씨보다 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꼬씨 국씨는 제 나라의 호족입니다. 호족.
관중은 다시 말하기를 저의 신분은 귀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가난합니다. 이에 환공은 대답하기를 그대에게 새 첩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주겠습니다. 그 뒤 관중은 다시 말하기를 신은 이제 부자가 되었지만 공실과의 인연이 소원합니다. 그러자 환공은 이를 받아들여 중부, 아버지의 버금간다라고 했다. 이렇게 되자 소략이라는 사람이 말했다. 관중은 신분이 낮으면 귀족들과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고시국시의 윗자리에 서기를 바랬고 가난하면 부자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귀, 그러니까 와이프를 셋 두는 거요. 와이프를 셋 둘 집을 바랐으며 공실과 인연이 없으면 왕의 친인척을 다스릴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중부의 자리를 바랐던 것이다. 결코 관중은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하며 말했다. 지금 신분이 미천한 장획, 장획은 노비라면 노비, 노비로 해금 왕의 명령을 받들어 공경이나 재상에게 지시하게 하더라도 감히 듣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공경이나 재상이 미천하고 장획의 신분이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왕의 명을 받든 사람을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관중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환공의 명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에 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니 나라에 왕이 없으면 다스려질 수가 없다. 만약 환공의 권위를 얻고 환공의 명을 대신 내린다면 그때는 굳이 관중이 아니라 미천한 장획의 말이라도 누구나 따르게 될 것인데 어찌 고시 국시나 중보 같은 존귀한 신분이 된 뒤에라야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이냐. 이거는 이 말은 지금까지 한비자에 나왔던 말하고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난일편의 성립이 전 되게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요거의 진위가 좀 많이 의심스러워요. 법가에서 크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법술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이라는 건 규칙이고요. 규칙과 그 규칙에 따른 상벌을 의미하고요. 술이라는 거는 신하들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기술을 의미해요. 왕의 기술이죠. 그리고 세라는 거는 세력입니다. 세력. 그러니까 왕이 아무런 힘도 없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충분하게 힘을 갖추어서 신하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세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관중의 예는 관중이 이제 국시하고 고시보다 위쪽에 올라간 거 아니면은 그 뭐예요 중보가 된 거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따지자 그러면 이제 법술세 중엔 세에 들어가는 거죠. 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법가에서 물론 관중이 신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어쨌건 그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서는 법가에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하거든요. 앞쪽 부분에서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앞쪽 내용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고 사실은 관중의 얘기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꼬투리 잡고 싶어서 말꼬리 잡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난일편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지금 수준 낮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편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육아의 세작이 들어가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일본 놈들 장난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일본 놈들은 근데 그때는 아마 글씨 쓸 지능도 없었겠지만은 아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독일 놈들 뭐 히틀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난일편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자 요즘 세상에 있어 사역의 관리나 지방의 보좌관이 징집의 명을 내리는 경우에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피하지 않으며 신분이 미천한 사람만 상대하지 않다. 이봐 꼭 자유당 수준이잖아 이거. 그러므로 일을 하는 데 있어 법에 따른다면 비록 말단 관리가 행하더라도 존귀한 대관 그러니까 그 높은 관리요 고관에까지 그대로 통하지만 그 일이 법에 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관이 행하는 일이라도 민중이나 말단 관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관중은 왕의 존엄을 높이고 법을 밝히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힘쓰고 있는데 그것은 관중이 부귀를 탐하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그는 어리석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알지 다스리는 술, 기술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관중은 행동이 틀렸고 소략은 지나친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책 내용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난 너도 이해가 안 되네. 아, 이거 여자친구한테 한 말입니다. 자, 한나라 선왕이 규류가 아마 사람 이름이겠죠. 규류에게 물었다. 나는 공중과 공숙 두 사람을 함께 쓰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에 규류가 대답했다. 옛날 위나라, 삼진의 위나라입니다. 위나라는 누비와 적강을 같이 썼다가 서하를 잃었고, 초나라는 소회휼과 경사를 함께 썼다가 언과 영을 잃었습니다. 서하하고 언영은 전부 다 지명입니다, 지명. 영이라는 거는 근데 수도인데. 초나라의 수도인데. 자, 지금 임금께서 공중과 공숙을 함께 쓰시면 반드시 그들 두 사람은 권력 다툼을 위해 해서 외국과 내통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려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나라는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 옛날 제나라의 환궁은 관중과 포숙 두 사람을 함께 썼고, 은나라의 탕왕은 이윤과 중회를 함께 썼다. 만약 신하 두 사람을 함께 쓰는 것이 나라의 근심이 된다면, 환궁은 패자가 될수 없었을 것이고, 탕왕도 왕자가 될수 없었을 것이다. 왕자라는 건 왕이요, 왕. 탕왕도 왕이 될수 없었을 것이다. 패자 왕자 할때그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왕자라는 건 이제 아들 자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자인 거죠. 한편 제나라의 민왕은 요치 한 사람만을 쓰다가 그 몸은 동묘에 유폐돼서 죽었고, 조나라의 주보는 이태 한 사람만을 썼으나 굶주려 죽게 되었다. 주보는 이제 무령왕이죠. 임금이 수를 단단히 장악하고 있으면 두 신하를 함께 써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 수리라는 건 아까 얘기한 법술세의 수리입니다. 만약 수를 장악하지 못한 채두 사람을 함께 쓴다면 그들은 서로 권력을 다투고 외국과 내통하게 되며, 한 사람만 쓰는 경우에 신하는 정사를 지 솟대로 휘둘러 왕을 위협하거나 죽이게 될 것이다. 지금 규류는 법술을 바탕으로 왕을 바로 섬길 생각은 아니하고, 단지 두 사람의 신하를 함께 쓰지 말고 신한 사람만 쓰라고 하니, 이로써 서하 언영을 잃은 것 같은 걱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왕 자신이 죽임을 당하거나 굶어 죽을 근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규류는 왕에게 훌륭한 진언을 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요까지가 난 1입니다. 난 1. 난 1. 어려울 난, 그 다음에 한일자인데, 이거는 어렵다는 게 내용이 어렵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글쓴 새끼의 수준이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썼는지. 왜 이렇게 썼을까? 한비자를 읽으면서 지금처럼 한심하게 그림이 그려졌던 적이 없었어요. 뭐 물론 좀 조금 그 글이 길거나 아니면 질이 멸렬하다 아니면 난잡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은 몇번 있지만은, 근데 이건 좀 이상해요. 지금까지 한 말하고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수준이 많이 낮아요. 논변의 수준이 많이 낮아요. 외저설 내저설에서도 이제 앞에 역사적 사건들을 갖고 와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합리화했다는 건 똑같은데, 근데 그 수준이 이렇게 낮진 않았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돼?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럴까? 난이가 그렇게 안기니까 일단 난이까지 한번 읽어보죠. 오늘 난이까지 읽으면 괜찮지 않을까? 자, 영상 끊겠습니다.